안녕하십니까. 농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1일입니다. 여러분, 네, 5월 10일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우리는 그 계속해서 4.15 총선 그리고 3.9 대선에 대한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월 23일 날 대법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죠. 민경욱 후보 인천 연수구을 선거 무효 소송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은 저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대한 그 검찰이 항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그 23일 민경욱 후보의 재판 선거 무효 소송 그리고 저의 그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대한 그 재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그 대법관 김선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2011년 그 왕재산 사건은 2011년 7월 북한 그 225국 지령 간첩단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기사 내용이 월간 조선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구멍이 나 있습니다. 보안에. 이 엄청난 구멍이죠. 저 뒤에 보시면 컴퓨터 그리고 QR코드가 있는데 그 간첩단 사건에서 바로 그 디지털 포렌식 얘기가 또 나오고 또 그 스테파노그라피 수법을 이 지능적으로 변한 이 북한의 간첩이 스테파노그라피의 기법을 썼다는 얘기죠. 스테파노그라피는 거기 QR코드라든 그 표식에 특히 QR코드에는 그 그들만 이 제작한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 정보를 담음으로써 거기에 해당되는 그 자신이 취득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심어놓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가져가는 거죠. 취득하는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거 스테가노그라피를 쓰지 않았다라는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그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이 지금 걸어온 행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에서 김선수 대법관을 설명한 것입니다. 한번 보죠. 예, 김선수 대법관인데요. 얼굴이 이렇게 생기셨고요. 예, 출생일이 1961년 4월입니다. 대한민국 대법관이고요. 그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태어났고 우신고등학교 서울입니다. 3회 졸업생이고요. 서울과대학을 졸업하고 2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이후 판사나 검사를 선택하지 않고 88년 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에서 노동인권전문변호사로 법조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법시험 합격 이후에 지금까지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로 일하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89년 민족, 민중, 미술운동, 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회 소속 화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아 수사과정의 불법을 지적했고요. 또한 당시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이뤄진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끌어낸 경력이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형사소송 절차를 진보시킨 판결이라는 평가와 함께 1996년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뽑은 10대 판결에 선정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92년에는 ILO는 세계노동기구죠. 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의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이후 최초로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아내면서 집회 시위의 자유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94년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열람 등사 거부 처분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 형사소송법은 개정됐고요. 네,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이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서 88년에 서울대병원 근로자 천여 명을 대리한 법정수당 청구소송은 통상임금 관련 법리를 정립하는 데 기여했으면 물론 서울지법에 노동전담부를 설치하게 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경영상 해고의 경우도 엄격한 요건하에 허용돼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도 그가 맡았던 주요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참여정부에서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단장으로 활동하며 상고심 개선과 하급심 강화, 노동법원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등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리포트를 출간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으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재산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바 있으며 통합진보당 위원정당 해산 사건에서 피청구인 대리인단을 이끌기도 하는 등 간첩들과 공안사범들을 변호해온 이력이 있습니다. 이력을 보면 알겠지만 진보법조인의 아이콘이라고 꼽히는 김 변호사는 법조계 김선수는 상수라는 말이 나돌 만큼 10여 년 전부터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돼 왔습니다. 노동 관련 변호에서 독보적인 족적을 남긴 데다 법정의 신사라 불리는 등 실력과 인품에서 두루 인정받아 와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수 정권에서는 당연히 기용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세 번이나 임명 제청되면서 차기 대법관 1순위로 꼽히는 와중에 2018년 7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동년 8월에 임기가 끝나는 고영환,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동원 법원장, 노정희 법원 도서관장과 함께 신임 대법관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됐고 이후 국회 표결을 통과하면서 판검사 경향이 전무한 최초의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것은 나무위키입니다. 나무위키에서 읽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좌파색채가 강한 김변호사를 정치적 편향 인사라고 반발했지만 범여권 진영이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 내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7월 23일 청문회에서 큰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통과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결국 7월 26일 함께 임명 제청된 이동원, 노종희 후보와 함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고 국회 표결을 통과했습니다. 다만 노종희 후보와 같이 청문보고서의 적격과 부적격 두 의견이 나란히 병기되었고 끝까지 자진퇴제 사퇴를 요구한 자유한국당 김선수 후보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자 퇴장한 그런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대법관 임명 후에 그러면 이분이 어떤 그 이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이력에서 예상된 것처럼 진보 색채가 강한 김명수 대법원 내에서도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대법관으로 평가가 됩니다. 2018년 10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으로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 워치 고문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인정된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2018년 11월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 합의체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다수 의견에 함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에는 공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정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 합의체 사건에서 임금에 해당하므로 법정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19년 8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소수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년 11월에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로 표현한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위법하다는 다수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21년 4월 황운하 의원이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상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이어서 당선 무효가 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사직원이 접수된 이상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1년 9월에는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그의 업무와 사망 간 인간관계 유무의 증명 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워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게 증명 책임이 부과된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해 4월 21일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남성 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이 사건 피고인이 무죄라는 다수 의견의 결론에 동조하면서도 다수 의견의 근거는 합의하에 성행위를 했더라도 그것이 군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별개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진보 변호사로 오랜 기간 활동한 이력 탓인지 과거 관여했던 사건을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유난히 많습니다. 2020년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관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에서는 과거에 이재명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 되었던 적을 있었음을 이유로 회피하여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2020년 9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과 관련한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에서도 과거 종교조 측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사건을 회피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나무 위키에서 계속되는데요. 아까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재산 사건입니다. 자, 개요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간첩 사건이고요. 북한 조선노동당 225국의 지령을 받고 20년 동안 간첩 활동을 해왔다가 적발되어 2011년에 체포된 사건이고요. 이것은 1994년 구국 전위 사건과 99년 민주혁명당 민혁당 사건 이후 12년 만에 발각된 반국가단체 사건이 되겠습니다. 관련자들은 북한에 기밀을 넘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왕재산이라는 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간첩 행위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왕재산이라는 북한의 지하당, 반국가단체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어떤 그 선전 가요를 연주한 북한의 경음악 단체 왕재산 경음악단이라면 존재한다. 그리고 최초 보도됐을 때는 일부 언론사에 간첩단 사건이 아닌 왕재산이라는 개인이 간첩 노릇을 하다가 체포되고 활동 내용 중에 2012년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야권 통합 운동을 벌인 것처럼 보도했기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첩보 역사상 가장 오지랖 넓은 간첩이라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왕재산 사건은 개인이 아닌 엄연히 간첩단 사건이며 상세한 전말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예, 사건의 전말, 총 책임자 김모 씨는 1980년대에 주사파로 활동하다가 90년 초 조선노동당 대외연락부, 당시 사회문화부에 포섭되었습니다.
93년 8월 26일 김일성을 직접 면담하기도 했고 북한 간첩들은 이 접견 교신은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후 93년 9월 지원개발을 설립하고 1994년 4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중국을 59회 출입하면서 북한 공작관들을 만나 지령을 받았고 출입국 명목은 상담, 시장조사, 상용 등 평범한 기업활동이었습니다. 김모 씨가 포섭한 인물은 임모 씨, 초등학교, 중학교 후배이자 80년대 주사파 자조직 출신 그리고 이모 씨, 대학 동창이었고요. 참고로 이 씨는 열린 우리당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임채정 국회의장 정무비서관이었습니다. 조선노동당 225국 옛 조선노동당 대외연락부는 진두 지휘를 해서 남한 수도권 지역에 지하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물밀 작업을 전개하였다고 합니다. 225국은 총책 김모 씨에게 공작금을 주고 작업을 지시했다고 하고요. 김모 씨는 2001년 11월 북한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벤처기업 코리아 콘솔 콘텐츠 랩을 차렸다고 합니다. 김모 씨는 인천 남동공단에서 2002년 6월 IT 업체 지원넷을 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북한에서 거액의 돈을 받았다기보다는 기술을 팔아서 공작금을 마련했고 2009년 중반경에 북한 225국으로부터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핵심 기술을 지원받아 지원넷 LPR 차량 번호 영상 인식 주차 관계 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것처럼 홍보하며 2009년 11월경부터 이를 판매하였고 2010년 3월경부터 지원넷 LPR 주차관제 시스템의 주차장 내 빈 공간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 엔진 프로그램을 추가 장착한 보다 개선된 성능의 LPR 주차관제 시스템 기술 개발을 북한 225국과 협의 중이었습니다. 위장업체에서 만난 지인들 역시 포섭하여 자신의 편에 가담시켜 놓았고 포섭 대상은 자기 밑으로 일하러 온 직원들, 협력업체 사람 등 다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번호판 인식하는 거하고 주차장에 가시면은 아시겠지만 빈 곳이 있으면 빈 곳이 있거나 그 주차된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오래전부터 벤처 기업으로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건 진행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11년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항1부는 총 책임자인 김모 씨, 인천 책임자인 임모 씨, 서울 책임자인 이모 씨 등 5명을 체포하여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 이적표현물 소지, 북한 공작원과의 통신, 회합죄, 형법상 간첩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간첩단 이름을 일진회로 발표했다가 기소 단계에서 왕재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왕재산이라는 반국가단체 결성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이 외에 이적표현물 소지, 통신, 회합, 그리고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하여 총 책임자 김모 씨에게 징역 9년을 그리고 임모 씨 등에게는 징역 5년에서 7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유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모 씨 등은 법적 구성되었습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결성에 대해서는 역시 무죄로 판결하였고 이적표현물 소지와 북한 공작원과의 통신, 회합 등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 역시 무죄로 받습니다. 이에 따라 총 책임자 김모 씨에게는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 등 3명은 징역 5년, 4년에서 5년 및 자격정지를 가담 중도가 가벼운 유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일부 혐의가 무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3심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왕 재산 조직 결성에 대해서 무죄가 확정되었는데도 대부분의 언론이 일관되게 왕 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225국 인천 간첩단 사건 정도가 더 적당한 명칭인데도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집과 사무실에서 검찰이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USB 메모리 및 파일 출력본 등 디지털 증거 수백 점이 제출되었는데 이의 증거 능력에 관하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바로 현장에서 압수한 진품이며 또 또한 수정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원본 그대로의 것을 검찰이 증명해야 하는데 이 재판에선 그러한 절차들이 무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대략 60여 가지 디지털 증거물을 제출하였으나 해시값, 대조 등으로 확실하게 검증된 것은 하드디스크 하나와 USB 저장 매체들 뿐이라는 것이 재판의 자문교수로 참여한 오기령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의 주장입니다. 예, 벌써 이때 재판의 그 변호인단으로 들어간 그 김선수 현재 그 대법관이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그때부터 디지털 포렌식 그리고 그 이게 체인 오브 커스터디 연계 보관성 이 논리가 지금 우리 그 부정선거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나 1심, 2심, 3심 재판부 모두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검찰이 제출한 디지털 증거품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런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한 이 제기는 최근 들어서 급증하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법원이 대체로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2014년 12월 통진단 해산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사건 당시 1, 2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북한 225국의 지령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죠. 민변은 중형선거의 유감이라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월간조선 뉴스룸 기사입니다. 2021년 10월호에 실린 기사인데요. 뉴스 추적 북 225국 지령 왕재산 간첩단 사건 조사 뒷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간조선 뉴스룸입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스테가노 그래피가 여기서도 나온다는 거죠. 자,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왕 재산은 기존 간첩단이 북한의 활동 자금을 우전한 것과는 달리 기업을 직접 설립해 활동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총책 김 씨가 연락책 이 씨와 2002년 6월에 세운 2002년이면 뭐 굉장히 이때면 6월이면은 김대중 정권 말이네요. 그죠? 한창 그 벤처 붐이 일대입니다. 자, 2002년 6월에 세운 지원넷은 북한 225국으로부터 핵심 기술을 지원받아 주차장용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등 상용 프로그램을 개발 판매해 약 22억 원의 연 매출을 올렸습니다. 인터넷과 이메일을 통한 고도의 첩보 통신 수법도 기존 간첩단과 달라진 형태였습니다. 북한 공작 조직이 개발한 수대가노그라피 기법을 이용해 비밀 메시지를 신문기사 등 파일에 은닉했습니다. 존재까지 숨겨진 암호 내용을 보려면 복화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병문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보십시오. 북한 이 간첩
기업들이 이런 것들도 지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스테가노그래피라는 것은 전달하려는 기밀 정보를 이미지 파일이나 MP3 파일 등의 암호화에서 숨기는 심층 그 암호화 기법인데요. 벌써 2011년도에 이렇게 사용을. 그다음에 2002년도에는 아까 그 6월 한창 그 벤처 부분이 불 때입니다. 이때가 지원넷이라는 그 회사를 만들고 주차용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까지 이렇게 해서 개발하고 판매까지 해서 연 매출액이 22억 원 2009년 기준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예. 참 이렇게 간첩들이 지금 대범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공안당국은 왕재산이 선거 개입 등 정치권에도 직접 침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225국은 각종 선거 때마다 왕재산의 지정을 하달해 진보 세력과 개혁 민주 세력의 역량 확대와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대통합 정당 구성 등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이렇게 제가 아까 그 김선수 대법관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게 부정선거라는 것이 쉽게 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2020년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것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있고 이 대법관 중에 김선수 이 사람이 가장 그 이제 진보 성향이 강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그 여기 기사 내용 그리고 그 대법관 김선수가 지금 걸어온 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인권이라든지 그 노동법 그리고 그 뭐 인권 변호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좋습니다. 그러나 이 그 북한을 우리의 적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반국가 세력이죠. 이것은 대법관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이적행위 이것은 내후 외란의 죄로 탄핵뿐만 아니라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의 중점 내용은 이 김선수 대법관이 걸어온 길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그 5월 23일이면 민경욱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냈고 그것이 180일 이내에 재판을 하여서 긴급히 신속하게 다른 그 재판보다 우선해서 하고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게 돼 있는데 이 대법관들이 그러한 법을 어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5월 23일 민경욱 후보의 선거 무효 소송에 12시부터 그 집회와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찾아봐 주시고 계속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잡아주시고 중요한 제보들은 안동 데일리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3일이 그 민경욱 후보의 선거 무효 소송이 있고 이틀 뒤인 25일 날은 저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고등법원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하고 대한민국의 자경화 그리고 그 반 국가단체 그리고 법을 어기고 그리고 그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세력들을 물리치는 데 뜻을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안동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조충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